네, 안녕하세요. 직후 로얄 크라운 정찬호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꽁 잡는 게 매다는 강의입니다. 좀 이름이 재밌죠? 제목이 좀 재밌지 않나요? 그 말을 해석을 하면 꽁을 잡아야 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직급사업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결과를 내야 성공자다. 그렇죠? 멤버십이 탄탄해야 성공자다. 아니면 정말 커미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아야 성공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후퍼님들이 모두가 매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매를 잡을 수 있을까? 하우 직급에 대한 강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가 만약에 매를 잡으려면, 내가 성공자가 되려면, 일단은 누구나가 다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직급 사업에 있어서 명단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명단은 우리가 투자하는 미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금전적인 투자는 없지만,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명단은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100명 이상의 명단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0명이 안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너무 이 명단 자체를 너무 선별을 미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너무 선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100명을 작성할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든 없든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과연 할까 말까 따질 필요 없어요. 하게 되면 이분이 잘할까 못할까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대로의 명단을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가 100명 이상의 명단을 쉽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명단을 잘 분류하셔야 돼요. 명단 작성은 잘했는데 명단 분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명단은 일단 크게 소비자 회원 명단과 사업자 회원 명단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한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나와요. 한 80대 20 정도로. 그만큼 소비자 회원감, 소비자 회원 명단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80대 20으로 통상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소비자 회원 명단에게는 철저하게 제품 위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비자 회원에게 내가 만약에 직급 정보를 줄 때는 사업적인 냄새를 완전히 빼셔야 돼요. 철저하게 단 1%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제품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소비자 회원에게 제품을 전달하려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체험도 필요하고 나의 시그니처 제품도 필요하고 또 내가 직급 제품을 통해서 나의 외적 모습도 변화를 해야 되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완전히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사업적인 냄새를 완전하게 뺀 다음에 정말 자연스럽게 제품을 전달한다면 또 이 또한 참 재밌는 일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 회원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사업자 회원은 사업 위주로 전달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업적으로 컨택할 분은 회사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고요. 제품, 보상, 비전, 그 다음에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왜 직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설명을 다 하고 또 Q&A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힘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으로 훌륭한 강사나 그 다음에 훌륭한 스폰서님을 활용해서 하시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잘 분류하고 그 명단의 성격에 맞춰서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소비자 회원감에게 막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막 사업적으로 들이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자 회원 대상에게 그냥 막 제품 이야기만 하면서 막 제품 구매시키려고 하고 막 체험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걸 빅비즈니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사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으로 구분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먼저 사업자 회원감은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교육을 즐기는 분. 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성공 비율이 높은 게 교직 생활을 했거나 학원 선생님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하죠. 실제 또 성공자가 많습니다. 그 직업군에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사업적으로 전달할 때는 교육을 즐기시는 분이 정말 최고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 입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영향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내가 교육을 받아야만 이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육을 등한시한다든지 교육을 이 배척하다 보면 그분은 사업을 3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즐기는 분. 그 다음에 비전 있는 일을 찾는 분. 뭔가 지금 현재 불만족스럽고 이 자기 삶에 좀 불안하고 좀 더 나은 삶, 내가 좀 더 비전 있는 일을 찾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사업자 회원 대상으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냥 현실 만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직업군이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에 해당돼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잠들어 있는데 나 홀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 뭔가 지금 현재 미래가 불안하고 좀 더 탄탄한 그 비전이 있는 일을 찾는 분, 훌륭한 사업자감이겠죠. 그 다음에 권리소득을 원하는 분, 이분은 자유를 꿈꾸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노동소득에 지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삶에 너무 지루하고 지치고 끝이 안 보이죠.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여. 정말 개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나이 들어서 늙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해야 되겠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정말 죽기 전에 한번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노동소득이 아닌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또 훌륭한 사업자 회원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공을 갈망하는 분. 정말 막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이 있죠. 예, 도전정신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 진취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막 성공을 갈망하면서 이런 분들이라면 또 훌륭한 사업자 회원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분. 어떤 그 항상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에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소극적이지 않죠. 이런 분들이라면 또 훌륭하겠죠. 그 다음에 꿈, 목표, 열정을 가진 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꿈도 없는 분들이 거의 또 90%의 삶이죠. 근데 뭔가 꿈을 꾸고 간절하게 나의 소중한 꿈을 그리고 그거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목표의식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 강하신 분, 이런 분들 주변에 있죠. 이런 분들이라면 훌륭한 사업자 회원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회원 중에서도 또 80대 2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 또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부업자 회원감이 그 20%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80%, 그 다음에 전업자용감이 한 20% 정도 비율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 아이라든지 좀 어린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들은 그런 분들이 직후를 한다면 이분들은 다 부업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전업주부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직업이죠. 그렇게 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직후한다, 그럼 부업자요원이겠죠. 자영업하면서 직후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잡 쓰리잡한다, 다 이 부업자 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업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이 스타 매출과 50BB 정기 구매를 내가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부업으로 사업을 하지 마. 그래도 부업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500만 원. 더 크기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하면서 직급에서 추가 소득을 1, 200 이상을 원한다며 당연히 직급 제품을 써보셔야죠. 그래도 내가 전 제품은 못 써보더라도 중요한 몇 가지 제품 정도는 써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스타 500BB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매출로 진입을 하면 저는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50BB 정기구매, 네, 약 10만 원 이상의 정기구매를 걸어놓으며 또 약 한 3만 원 이상의 제품이 추가로 구성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제는 내가 결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 앤드 50BB 정기구매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업자 회원감은 당연히 스타 매출에 100BB 정기구매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분은 직업에 거의 올인한 거예요. 풀타임으로 일하거든요. 이 전업으로 일한데 100BB 정도 되면 내가 한 20만 원 이상 정도의 제품인데 우리 집안에서 쓰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 전달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거의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전업자라면. 다른 뭐 방문 판매, 후원 방판이나 순수 방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웃을 거예요. 어떻게 전업자가 한 달에 20만 원밖에 제품을 안 쓴다고? 이게 말이 돼?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직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50BB 정기구매가 아니라 100BB 정기구매로 다 상향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직급 플랜이 스타 앤드 정기구매를 하게 되면 추가 상품이 구성이 되고요. 50BB만 하더라도 약 한 3만 원 이상, 100BB 이상이 되면 약 10만 원에 가까운 제품이 추가 구성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 없어요. 회원가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정말 가성비가 높죠. 아마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전체 중에서 저는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회원가가 아닌 만약에 정기구매에 들어가 버리면 와, 이거는 우리 회사의 가성비로서 대적할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타앤 정기구매를 하면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자격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플랜에서 대실적, 무한 누적, 무한 이용을 또 받게 되죠. 그리고 또 글로벌 온 서버, 온 코드인데 글로벌 사업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앤드 정기구매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이 직후을 입문함에 있어서 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으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럼 그분은 전문가 그룹. 근데 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무경험자다, 아니면 경험을 조금 했지만 약간 했다, 아니면 어설프게 했다, 나는 경험을 했지만은 내 안에 뭔가 확신도 없고 좀 지식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비전문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스타트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비전문가라면 어때요? 스타트 자체를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으로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제품이 가성비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환경을 지향해야 돼요. 그리고 생필품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품이 아주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낮다, 친환경을 지향하지 않는다, 제품이 몇 가지 안 된다, 그 다음에 생필품이 없다, 이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후분 다행스럽게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에요. 완벽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문가들이 적응하기가 너무 좋아요. 스타트하기가.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전문가다 그러면 적게는 100일, 많게는 365일 정도는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스타트 자체를 내가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이 아니고 너무 이 사업자 마케팅에 치중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막 전문성이 없는데 이 전달하다가 다 거절당하고 상처 입고 그러다 보면 내가 또 포기하는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 그 명단을 만나다 보니까 내 시장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줘가지고 내가 이제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다시 찾아가려고 하더라도 잘 안 만나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는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집중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100일에서 한 365일까지는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부업자, 전업자 마케팅으로 확대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아직 손대지 않은 사업자 회원 명단 20%가 있잖아요. 그 20%를 너무 일찍 내가 손대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 확신을 갖고 제품도 알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부업자, 전업자를 컨택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아껴놓은 20%도 있고요. 또 이 80%의 이 소비자 회원 대상에서 이 부업자, 전업자로 이제 전환시킬 분들이 있어요. 100일에서 365일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원활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소비자 마케팅을 할 때 이 비전문가는 먼저 내가 제품을 애용해야 되겠죠? 제품을 애용하고 제품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하고 제가 권하는 것은 전업자라면 100일, 그 다음에 부업자라면 365일 안에 월간 재구매해온 100명 추천하기를 도전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사업자 회원을 막 컨택하려다가 소비자 회원 한 명도 컨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로또 복권 맞으려고 그냥 계속 복권만 사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은 뭐 큰 돈, 뭐 큰 사람 한번 컨택하고 벌어보려다가 나중에 보면 그 쪽박 차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내 사내에 재구매가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업자만 컨택하려고 애쓰다가 본인이 전문성도 없는데 정작 본인이 집중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내가 보험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 뭐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드는 보험 고객 그래도 내가 1년에 100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식당을 하더라도 그래도 단골 고객 한 100명은 있어야 내가 뭔가 손익분기점을 넘겠죠. 그것도 최소 미니멈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내 파트너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더기 때문에 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해요.
근데 어찌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따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제돼 버리며 문제가 크겠죠. 저는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자갈로만 집을 지으며 이 집은 무너지겠죠. 이 자갈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래하고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멤버십을 짜는데 사업자로만 짜놓으면 자갈로만 짜놓으면 우르르 무너져버려요. 근데 여기에 시멘트 모래가 들어가야 되겠죠. 소비자 재구매가 들어가면 이 집은 100년이 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포도가 있는데요. 저는 포도알을 소비자 회원이라고 제가 한번 칭해볼게요. 그 다음에 포도알을 딱 잡고 있는 쭉쟁이 있죠? 포도줄기. 이거를 저는 사업자 회원이라고 제가 한번 호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회원 이 포도줄기 안에 포도가 한 100알 정도는 열려 있어야 돼요. 포도알이 한 100개 정도는. 그래야만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포도줄기 안에 포도알이 5개, 3개, 많게는 10개만 있어요. 이건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포도알이 100개가 달려있는 포도송이 1개가 더 가치가 있느냐, 이 포도알 3개, 5개씩 열려있는 이 시기면 포도송이 한 10개가 가치가 있는 거냐, 저는 포도알 100개가 열려있는 이 포도송이가 훨씬 상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멤버십도 이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사업자들도 너무 중요해요. 이 포도줄기가 없고 사업자가 없으면 이 포도알이 관리가 안 돼요. 다른 회사에서 다 데려가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네, 전업자, 부업자, 포도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포도줄기가 없으면 포도알이 금방 물러지고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워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을 하면은 이 포도줄기 안에 포도알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포도알은 많은데 포도줄기가 없는 분도 있죠. 그래서 조금 조화롭게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초기에 이렇게 이제 전문가 집단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요. 많은 사업자 회원들을 만들어 놓고도 이 포도알 작업을 안 해가지고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안 해가지고 그냥 포도쭉쟁이가 포도쭉쟁이를 낳고 또 포도쭉쟁이가 포도쭉쟁이를 낳다가 나중에 한 바구니에 포도쭉쟁이는 엄청 많은데 포도알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다 이동하고 없어지고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빨리 포도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잘 나갈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수당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을 어떤 분들은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위력을. 야,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은 돈이 안 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 또한 고정관념입니다. 완전 편견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사업자 한 명당 보통 월간 재구매 회원을 100명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근데 그 월간 재구매 금액이 평균 한 50BB, 한 10에서 한 12만 원 정도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에서 12만 원 정도 매월 재구매할 수 있는 분을 100명을 추천한 사람이 일단 나 혼자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나 혼자. 일단 내 사나이는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50BB 100명이면 5000BB잖아요. 이걸 내가 나의 AB레그에 2500BB, 2500BB로 만약에 분할을 했다고 할게요. 그럴 경우에 나에게 추천수당이 50만원, 그 다음에 후원수당이 30만원, 그래서 80만원의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내 밑에 전업자, 부업자 단 한 명도 없이 그냥 딸랑 소비자 회원이든 누구든 간에 재구매하는 사람 100명만 만들었더니
이 80만 원의 커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80만 원의 커미션은 매월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또 이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또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기 때문에 가구당 금액도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소득은 오히려 더 증가한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을 저는 자립형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립형 네트워크. 내 밑에 파트너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없어도 권리소득 80만 원 소득자가 된 거예요. 이 노동소득 80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이 권리소득 80만 원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처럼 정말 전업자는 100일, 부업자는 365일 안에 10에서 12만 원 쓰는 사람을 한 100명 만드는 거를 내 파트너 중에서 두 명이 따라한 거예요. 그 두 명은 누구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재구매회원, 소비자회원 100명 중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따라하는 분이 두 명이 생긴 거예요. 소비자회원에서 사업자회원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100명과 이 내 파트너 두 명이 또 만들어 놓은 100명, 합이 300명이죠? 300명 곱하기 50BB 하니까 15,000BB예요. 이걸 AB로 분할하면 7,500BB. 그럴 경우에 나의 수입은 추천수당 5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후원수당은 7,500BB 곱하기 12% 하니까 9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나의 AB가 나의 두 명의 파트너로 인해서 또 내가 매칭수당을 9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 딱 두 명으로도 매월 150만 원의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내 파트너 두 명이 만들어 놓은 200명의 이 재구매 회원 중에서 어떻게 돼요? 또 네 명의 만약에 사업자가 전환이 됐다. 그럴 경우에 나의 소득은 299만 원, 약 300만 원. 근데 그 밑에서 만약에 8명이 나왔다. 만약에 이 400명 중에서 8명이 나왔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611만 원. 또 이 800명의 소비자 회원 중에서 16명의 사업자가 나와서 우리처럼 따라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1,235만 원. 그다음에 이 1,600명의 재구매 회원 중에서 또 우리처럼 100명 만드는 거를 따라하는 사람이 32명이 나왔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2,483만 원. 이렇게 해서 64명이 되면 나의 소득은 4,979만 원. 그 다음에 128명이 되면 나는 이제 1억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1억 소득자가. 근데 이게 복제가 몇 대냐면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딱 두 명씩 7대를 복제했더니 이 소득이 나와요. 근데 내가 7대까지 안 갔다. 만약에 3대까지 갔다. 그럼 나는 610만 원. 나는 2대까지밖에 못 갔다. 그래도 300만 원. 그러면 나 포함해서 7명의 사업자로 나는 3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내 AB는 150만 원씩 받고 그 밑에 사업자 한 명도 없는 4명은 80만 원씩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기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올까요? 이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거를 왜 어렵게 생각을 할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사업자 회원 한 명 컨택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포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사업자 회원 한 명 컨택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이분이 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이분이 또 나랑 계속 3년, 5년, 10년 계속 한다는 또 보장이 없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막 실현과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100일 안에 365일 안에 이 미션을 완성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서 마라톤 완주하듯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넘어져도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완주해서 이 미션을 우리는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소득의 크기가 절대 작지 않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는 노동소득이 1도 안 들어있습니다. 100% 권리소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비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무경험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내가 전문가니까 당연히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기간을 굳이 따진다면 최소 100일에서 365일 정도는 전업자답게 저는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업자, 부업자를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은 잘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걸까요? 내가 수입이 많을 때, 내 멤버십이 많을 때 그들에게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으로 전환시키고 확대를 시켰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 밖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 전환 시점을 놓쳐서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폭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업자를 만드는 이유도 결국은 나 혼자서 100명의 재구매 회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사업자 10명을 만들어서 10명이 100명씩 만들어버리면 1000명, 내가 100명의 사업자 멤버십을 짜서 100명씩 만들어버리면 10000명, 통 크게 엄청난 정말 수입의 스피드를 가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업자 마케팅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마케팅이 사업자 마케팅으로 끝나버렸다. 그럼 이거는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자 마케팅이 잘 됐을 때 반드시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리소득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으로 확대 시 만약에 전업자, 부업자 마케팅에 집중했을지라도 100일, 365일 이후에 소비자 재구매 마케팅으로 확대했을 때 반드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전업자는 100일, 부업자는 365일 안에 월간 재구매원 100명 추천하기라는 이 미션을 우리는 또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들뜨지 말고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초기에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사업자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내가 확신과 결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500BB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요, 나와 AB, 이 트라이앵글이 먼저 짜져야 돼요. 나의 좌청룡 우백호. 셋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확신과 결단을 딱 하고 1주차에 500BB 전업자, 부업자를 어떻게 돼요? 1인당 4명씩 추천한 겁니다. 500BB 1인당 4명씩. 그러면 좌우에 6명이 나와요. 그러면 나의 소득은 실버가 가가지고 한 100만원 소득을 받게 됩니다. 2주 차에는요, 이제 나와 나의 AB 직대는 더 이상 소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개한 6명이 딱 한 명씩 소개했더니 나의 소득은 누적 수입이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AB는 100만원이 되는 거고요. 3주 차에 어떻게 돼요? 이 12명이 딱 한 명씩 소개하면 나의 소득은 누적 수입이 400만원이 돼요. 나의 AB는 200만원이 되고. 그리고 나서 4주차에 24명이 딱 한 명씩만 소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800만원 소득자가 되는 겁니다. 누적 수입. 실제 이렇게 해서 1, 2, 3, 4주를 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이제 루비를 가게 되겠죠. 4주 만에 루비. 저도 2015년 12월에 직구 만나서 2016년 1월에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루비를 간 거잖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이거는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들이 가능해요. 전문가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확신과 결단하고 1000BB로 한다. 우리 500BB 하면 약 한 20만원.
1000BB 패키지하면 약 한 60만 원 가까운 추가 제품을 받잖아요. 만약에 1000BB로 달려버린다. 그럼 1주차에 3명 3명 나와 AB 직대가 셋이서 1인당 2명씩만 소개하면 됩니다. 2명씩만. 그러면 나의 수입은 약 100만 원. 2주차에 이 3명 3명이 딱 1명씩 소개하면 나의 누적소득은 200만 원. 이 6명 6명이 딱 1명씩만 소개하면 나의 누적소득은 400만 원. 이 12명 12명이 딱 1명씩만 소개해버리면 나의 소득은 800만 원.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요. 나와 AB는 딱 2명씩 소개한 거고요. 1주차에 3명 3명은 어떻게 돼요? 딱 3명씩 소개했어요. 2주차에 3명 3명은 각각 2명씩 소개했어요. 3주차에 6명 6명은 이제 딱 1명씩 소개한 거예요. 4주차에 12명 12명은 단 한 명도 소개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업자는 3개월 안에 재구매원, 월간 재구매원 100명 만들기. 전업자는 100일 안에, 그 다음 부업자는 365일 안에 월간 재구매원 또 100명 만들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수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극대화가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제가 전문가용과 비전문가용으로 어떻게 하면 수입이 극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